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여쭤볼 것은 범띠 하반기 9월 10월 달 운세가 궁금해서 왔는데요. 우선 1986년 38 되는 병인생은 어떤가요? 병인생들 9월 10월 달에는 굉장히 운이 좋죠. 아주 오방의 문이 활짝 열려서 큰 행운을 잡는 그런 달이에요. 그러나 8월 달까지는 일이 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크게 좋았던 것도 없고 크게 나빴던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9월달, 10월달 우리 이 달에는 굉장히 큰 행운을 잡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기운을 만나게 되면서 금전도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이직을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평소에 내가 어디로 좀 이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꿈을 꾸게 계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다가 뭐 서류를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합격한다라는 그런 그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거를 또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조건 하셔야 되는 달이죠. 그래서 근심이 싹 사라지고 큰 행운이 집안에 가득히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38살 때는 병인생, 범띠생들 9월달, 10월달에는 대박의 운입니다. 선생님 좀 전에 운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운이 아무리 좋아도 노력하지 않는 대가는 없어요.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범띠생들이 또 남성분들이 여자 같고 여성분들이 또 남자 같은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단점은 너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 10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을 왜 이렇게 내세우는지, 남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하고 남한테 비비는 거 싫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성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단점이고,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의 맡은 일은 깨끗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 깔끔한 성격들 때문에 늘 하는 일마다 실패와 실수는 없을 것으로 다 보여집니다. 예, 선생님 그럼 다음으로 1974년 쉬운 데는 갑인생 범띠는 어떤가요? 갑인생 범띠생들 7월달까지는 그 될 듯 말 듯 힘든 일들이 많아서 매출은 오르지 않고 지출만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9월달, 10월달에는 기대에도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부진했던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서서히 잘 풀리게 되면서 좋은 행운이 찾아오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도 행운이 가득하고 사업장에도 좋은 직원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답답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물풀리든 실풀리든 풀리게 되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운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은 그런 달이라고 보입니다. 네, 선생님 그럼 다음으로 1962년생 62세 되는 이민생 범띠는 어떤가요? 62세 이민생 범띠들 자기 자신보다는 내 주변, 내 가족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굉장히 알뜰하고 꼼꼼하고 검소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못되고 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뭐 자식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자질구레하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것도 금전에 또 손실도 볼 수도 있고 어떤 근심이 또 생길 수는 있었던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일들이 좀 많았을 텐데 9월달, 10월달에는 괜찮아요. 좋아지는 운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강만 좀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신다면 나쁜 일보다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아지니까 62세 나이면 뭐 이제 뭐 산전수전도 다 겪어가지고 이제는 뭐 어디 사막에 갔다나도 살아나올 수 있는 분들이 이민생 범띠시거든요. 그래서 범띠생들이 못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좀 알뜰하시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스스로가 인생 재테크를 잘하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이제 범띠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범띠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9월달, 10월달에는 손실보다는 금전의 운이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들어오는 달이니까요. 기대해보시고 집안마다 좋은 행운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